당장 한일 간 외교적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재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여전히 중재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한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 외교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적극적인 중재보다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한미 관련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재나 관여 모두 계획이 없다고 했던 것에 비해 진전된 답변입니다.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미국도 대화를 재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미국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원칙론적 의미라는 겁니다. 한일 순방은 한일 양국 간의 분쟁 상황을 좀 더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 워싱턴에 돌아가면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구상에서 빠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전처럼 높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경제보복 특위의 이름을 경제침략 특위로 바꾸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